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T-50 전투기를 거절하면서 한국 방산무기 수출이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았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수출기를 직접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T-50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에 적용을 받아 동구권에 넘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즈벡이 T-50을 러시아에 넘길 경우 미국의 항공기 기술이 러시아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방산 관계자들의 현명한 대처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최근 국내 관계자들이 우즈벡과의 회담에서 FA-50이 큰 관심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군의 전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FA-50은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으로 한국 항공방위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FA-50 수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술기의 무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항공기를 만들어냈고 항공기는 탄생 초기부터 전쟁에 이용되어 왔는데요. 원시적인 형태의 항공기는 정찰 같은 임무만 수행하다 기관총을 장착하면서 항공기 대 항공기가 공대공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후 점점 무장이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총과 더불어 미사일을 장착해 근거리는 물론 적 항공기가 보이지 않는 중장거리에서도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항공기는 공대공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임무도 수행하기에 전술기의 뛰어난 무장, 그 중에서도 얼마나 성능 좋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느냐가 제공권장하기에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세계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우리 공군의 전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FA-50의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FA-50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과 우즈벡 양국 국방부는 회담을 갖고 공동훈련 및 방산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우즈벡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무기는 FA-50이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뒤 이와 같이 운용할 경전투기로 FA-50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미그 29 38대, 수호 27 25대, 수호 25 20대가 전부입니다.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도입한 전투기 외에는 추가 도입을 하지 않아 전투기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2012년부터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무기체계의 다변화를 기조로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용 헬리콥터와 C-295 수송기는 에어버스에서 도입했고 지대공 미사일 HQ-9은 중국에서 구매했습니다. 거기다 장갑차 300대는 미국에서 구매할 정도로 가격과 성능이 우즈베키스탄에 적당하면 망설이지 않고 계약하며 국가와 진영에 상관없이 유연한 구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즈베키스탄은 라팔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논할 정도로 라팔 전투기 구매는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돌연 한국의 FA-50이 등장했습니다. FA-50은 조종사의 고급 훈련뿐만 아니라 경공격 임무를 위해 설계된 기종이기에 지상공격과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거리 전자스캔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훈련기인 T-50을 개량한 기체이지만 FA-50은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FA-50 블록 20의 경우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공군이 주력 군용기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세계 경공격기 시장에서도 명성이 자자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 13.5톤에 달하는 FA-50은 에이사 레이더와 최신 항공전자 장비 탑재가 가능하며 암람과 IRIS-T 등 각종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 탑재도 가능해 동급 최강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철룡을 개발 중인 한국은 FA-50에도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개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철룡이 개발한 성우 최종적으로 통합되면 FA-50은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들을 손쉽게 바꿔 사용하며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전투를 아울러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할 수 있는 비장애한 수가 됩니다.
이런 높은 스펙과 무장에도 불구하고 FA-50의 가격은 대당 6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FA-50은 가성비 좋은 최적의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나팔을 보조할 수단으로 FA-50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렇게 한국과 만난 자리에서 도입 논의를 꺼내며 FA-50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이 FA-50 도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과거 한국과의 인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FA-50의 이전 모델인 T-50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아쉽게도 그때는 무산되었습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 연기인 T-50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가 T-50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은 우즈벡의 경우 기술 유출에 염려가 있고 자칫 잘못해 우즈벡이 T-50을 러시아에 넘기기라도 하면 미국의 항공기 기술이 러시아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결국 T-50의 우즈벡 수출이 무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T-50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우즈벡도 한국만큼이나 아쉬워했습니다. 상세한 스펙과 구매 조건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기술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들도 체감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에 T-50의 개량형인 FA-50 도입에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한국과 FA-50의 제조사인 카이는 최소 1조 이상의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역시 수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우즈벡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과거와 다르게 호의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FA-50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도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FA-50의 우즈벡 수출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즈벡의 사례에서도 전술기의 강력한 무장은 해외 수출은 물론이고 공군의 전력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수출로 우리 공군의 전력이 또다시 상승 계단을 밟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났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한민국의 SM-6 함대공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한 데 이어 요청 2년 만에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IM-9X 슈퍼사이드와인더 블록2와 블록2 플러스 모델 42기와 관련 설비 그리고 10개의 공중전 훈련용 모의미사일 등으로 총 5,210만 달러 하나 약 675억 원 규모입니다. 2023년 초 중국의 정찰위성이 미국 본토에서 발견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F-22가 격추에 동원했던 바로 그 미사일인데요. 가격은 한 발당 6억 원이 넘는 값비싼 미사일이지만 단언컨대 현존하는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미국이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쯤이면 많은 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중국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AIM-9X 판매가 결정된 같은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군사소통 채널을 복구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정상은 미중 대립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데 동의했고 신냉전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얘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AIM-9X 판매 결정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실제로 판매 논의를 주도한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성명문을 통해 AIM-9X 판매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주요 동맹국의 안보 강화와 함께 미국의 외교 목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날 DSCA가 6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8,500억 원 규모의 SM-6 함대공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걸 감안하면 말이 어려울 뿐이지 대한민국의 전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소리인데요. 그리고 사실 이런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제공권장하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AIM-9X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제공권장학은 직접적인 교전부터 지상군 지원, 방어선 구축, 그리고 적의 전략무기 사용 억제와 보급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역 내 안보에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FA-50부터 AIM-9 계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왔습니다. 바로 AIM-9LM입니다.
최소 사거리 4.8km, 최대 사거리 35.4km에 이르며 최대 마하 2.5의 속도로 비행하는 AIM-9 계열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적을 추적하는데요. 심지어 올 에스펙트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한 AIM-9L부터는 적기의 배기구가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도 락온이 가능합니다. 이는 광학 필터의 개선과 함께 향상된 적외선 시커 덕분에 항공기 표면의 마찰을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된 덕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4개의 카나드가 각자 구동하기 때문에 최대 30G에 달하는 기동력을 보입니다. 중력 하속도의 30배에 달하는 급선회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AIM-9L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80%에 달하는 격추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두세 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덕에 AIM-9L은 같은 계열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었지만 오직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만 판매되었는데요. AIM-9M은 여기서 추진체와 추적 시스템을 개선했고 기만체저항력과 IRCCM 등 전자전 능력을 더욱 향상한 모델입니다. 이 전자전방어 능력은 AIM-9 계열 미사일의 가장 최신형이자 관련 기술의 정점에 도달한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AIM-9X부터는 카나드가 고정형으로 바뀌고 추진부에 추력 편향기가 탑재되면서 방향전환 능력이 더욱 자유로워졌는데요. 이 덕에 AIM-9L보다 1.6배 이상 향상된 50G의 고기동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쯤이면 전면으로 발사해도 90도로 급선회에 후방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이런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아울러 조준 선박 추적 기능, 일명 HOBS를 탑재하면서 90도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방뿐만 아니라 측후면까지가 전부 AIM-9X의 타격 범위인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AIM-9X 초기형을 F-15K와 함께 도입했고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블록2와 블록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가격은 억소리나지만 세 차례나 도입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첨단 무기체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해외에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해 공군 전술기의 무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는 만큼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이 만든 공대공 미사일이 우리 공군뿐 아니라 세계의 군용항공기에도 장착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